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연세 중앙교회 성도들은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범위만큼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중천동에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나도 집사 때요. 얼마나 자기 집에서 예배해 드려주기를 참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 한 번은 그래요. 집사님,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는데 유산시키려고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늦이 가서 말을 한다. 유아여자대학교를 나왔어요. 쫓아가도 아니 아기를 왜 유산시킬래? 아니 원치 않는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원해서 생긴 것인데 네가 원치 않는다고 죽일래? 그리고 어떻게 네 자식을 죽여?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나는 같은 집사래도 굉장히 영적으로 저를 의지하고 살 때요. 그래서 기도요. 하나님, 저 유산시키면 살인죄에 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죄에 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무서운 존속 살인죄에 됩니다. 인간의 이기주의를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왜 남의 일에 내가 애타는 거야? 이렇게 기도는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되는 일은 하도통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라는 범위는 나의 불가능한 범위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화를요. 죽일래 뱃속에 있는 새끼. 대답을 하니요. 또 점심 먹고 전화요. 뱃속에 있는 새끼 죽일래? 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응?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라. 응? 여름 날간을 전화하고 또 쫓아댕겨. 응? 이렇게 이혜은 의원처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쫓아댕긴 거야. 이게 아까 말했잖아.
장로, 집사 이것들이 국회의원이 스물 몇 명인데 다 가짜지, 다 가짜.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부도나고 마귀 역사가 득세하는 일은 절대 막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의원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예. 근데 그놈이 시집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지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고 쫓아다니면서 안 말겼으면 얘가 뱃속에서 없어졌을 텐데 여기에 없었으면 어떻게 올 뻔했는지 참 내가 그놈을 쳐다보면서 너 시집가는 놈아 이놈아 또 뱃속에서 그걸 또 27, 8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돼 아니지? 내가 목회하기 전이니까 벌써 이렇게 우리 교회 여기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애기 생겼는데 유산시키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또 기도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가서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하거든. 나중에 끝까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낳는 데까지만 네가 수고해라. 키우는 건 내가 키울게.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그럼 되지 않냐. 낳는 데까지만. 사정에서 애기 낳길래 데리러 갔더니 안 줘요. 얼마나 그것 데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집안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상황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행동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이런 일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같은 기도 하나님 아들 하나 줘요. 야 정도가 너도 쌍둥이 아들 달라고 기도해. 응. 좋아한다. 너희 신랑이 뒤에 앉아서 아들아 미친 여자 아주 포도주를 먹고 취한 여자처럼 머리 산발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사정을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를 듣는데 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불만이에요. 주여 역사해 주시오. 봄에 노랑나비 날르냐? 우리가 기왕이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5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으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큰 것을 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봐. 주님이 달라고 할 것을 가르칠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신다 하시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애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지금 경험을 말할게요.
94년도 2009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다리가 이렇게 한번 저려오면 저린 게 아니라 애이고 막 뜨거운 새모솔 불다리에서 막 팍팍팍팍 찌르는 것처럼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부르는 노래가 어느 정도냐? 내가 어디서 그런 기력이 있는지 몰라. 아니 일어서도 못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내가 걸지도 못하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소리를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몸부림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다급한지 뭐 견딜 차라리 딱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견딜 수 없으니까 그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을 애절하게 기도할 때 슬며시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창자가 입으로 넘어와 씹힐 정도로 막 기도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큰절한 기도로 그걸 이겨내고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래요. 암병 이 세상에 의사가 할 수 없는 병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약하고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루의 얘기를 해주기만 기다려요. 아니요. 우리는 병과 싸우기를 나는 못 싸워 주님이 싸워줘야 되니까 기도로 주님의 지원군을 불러서 싸워서 이길 때까지 절대 병보다도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 병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런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문제의 기도 여러분이 보세요. 교회 개척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교회를 지켰다고 딱 강단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포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신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면 첫째 내가 이 성전 안에 꽉 차서 들어앉아 있는 여러분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 응?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 존재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겠어. 한번 나보고 아르마 이런다 요거 한번 해봐라. 야 이 소만 또 못한 놈아 요거 한번 해봐라. 못 얻었지? 안 줘. 성도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맞아 네 말이. 난 소만 또 못한 놈이야. 하나님 볼 때 내가 소만만 하면 좋지. 손을 죽도록 이러고 죽어서 고기 주고 뼈다구까지 다 먹이니까 얼마나 소만 같으면 좋겠냐. 난 소만도 못합니다. 훔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찌르는 자도 중상모략하는 자도 욕을 하는 자도 손에 끼치는 자도 진짜 두드려 패는 자도 별 소리를 다 하는 자도 다 품는 거예요. 자, 성도가 이 교회를 채울 수 없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 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 우리 교인이 몇 명이거든. 200명도 안 됐는데 그 성도를 데리고 저 뒤에 사람을 보려면 만원경을 보고 봐야 된다. 그래야 뒷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공포할 때 내가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감동으로 주신 말이기 때문에 일단 시인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때부터 20년간을 연중무휴 철회가 뭐 기도하며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했다고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속히 만들수록 빨리 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응답 받을 만한 그릇도 없이 응답이 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께서 열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가다 보니까 병이 나섰어. 아니 문둥병이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 혜리야, 너 문둥병 안 걸리게 했다고, 안 걸리게 해줬다고 감사해봤냐? 아니, 그런 엄청난 감사를 안 해봤냐? 응? 감사하겠어? 야, 지인아, 너 나 문둥병 안 걸리게 해준 거 감사해봤냐? 감사해봤냐? 이 나쁜 거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냐?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근데 수용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릇이 엎어놓은 그릇처럼 준 것도 내던지고 줄 것도 내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 그때는 제사장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는 증서를 써줘야 어디나 자유하게 다니면서 나는 나 문둥병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니까. 가다 보니까 막 문둥병이 나서서 한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야 이건 말해 주님이 고쳤으니 그분에게 가야 된다.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사례하며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아홉은 어디 갔니? 아홉은 어디 갔어? 여기 전부 다 아홉 사람 되면 기도에서 응답 받고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받으나 마나요? 하잖아, 많아. 자, 보세요.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전에 어느 비뇨기과인가를 갔더니 소변을 못 봐서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시원하게 보는 소변 하나를 감사한 줄 몰라서 내가 나보고 나쁜 놈의 새끼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도 어느 정도냐? 요 은혜의 분량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거 감사해요. 그러니 이것도 주시면 또 감사해요. 네. 벌써 현재 내가 얻은 것이 얼만데 감사 없이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야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봐도 너 참 염치 없다. 너는 인격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다.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하시지 않겠느냐.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 속에서는 단 한 시도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는 자기들이 지금 시험 들어있는 걸 몰라.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기도 않는 사람은 얼마나 시험 들었으며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실증나고 잠 오고 졸리고 아 못하겠네 안 되네 못하겠네 하는 자체가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시험 들었다 이 말이오. 시험 들었다. 감히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가 털은 만큼도 없도록 털어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털어내는 길은. 근데 이걸 붙들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안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이라고는 이 엄청난 사건은 누구나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가 뭐 죽지요. 그분들이 누구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보고 할머니 200세는 사시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드리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자 실제로 그럼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래봐. 자 이 나쁜 놈 이러면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죽음이 내게 자연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저보고 여기서 덤블링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죽는 걸 볼래? 안 된다 이 말이오. 20대 30대가 아니라 이 말이오. 안 된다 이 말이오. 벌써 그만큼 몸은 기능이 벌써 그만큼 좋아지면서 계속 몸의 기능이 좋아될수록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 사람의 기도가 뭐겠어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죽음을 마치고 천국 가겠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그 문제 자체는 당신이 괴롭기도 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일거리다 이 말이야. 다같이 나의 기도의 문제는 주님이 일하실 일거리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너무 쉽게 말하면 헤리야 이리 와봐. 이 헤리가 우리 조카 딸인데 얘가 천억이 빚을 줬어요. 그래서 밤낮 빚쟁이에게 천억 내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물어 헤리야 너 얼마나 빚줘서 그러냐. 천억이요.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가냐? 이자가 한 달에 천억이니까 한 4천만 원 나갑니다. 4천만 원. 막 어떻게 감당하냐?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러냐? 그럼 언제 갚을래? 갚을 줄 없어요. 그래버리면 나는 천억을 갚아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 답이 안 나와. 그러고 이건 지금
목사님이 갚아주세요. 목사님은 천억 갚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갚아주세요. 약속은 안 했어도 아 조카가 죽게 되면 내가 갚아줘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 천억 빚졌니? 나보고 달라겨. 내가 갚아줄게. 주님께 구하는 순간에 주님은 천억을 이미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미 이 사람이 불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맡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은 나요. 책임은 내가 갚아줘야 된다며 자유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지금 공사를 합니다. 여기 공사를 하는데 자료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이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와 미팅을 한 다음에 결정을 딱 칠 때 요 정도의 금액으로 이 조회를 우리가 지켰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찍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청구업자요. 돈만 주면 되고 그 사람 지어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오. 이와 똑같이 우리는 기도해놓고 계속 믿기만 하면 되고 주님은 맡았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구하라고 했는데 응? 자기가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놓은 다음에 내가 뭐더러 거기 책임을 지켜줍니까? 응?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뭘 응답해줘? 나도 몰라요. 이런 기도는 목닥치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기도 나도 몰라요. 근데 뭘 응답해줘야 되냐? 몰라요. 나도 알아서예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오니 해결하여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죠. 의인의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내가 의인이 되고 믿음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맡겨라 했으니까 나는 끝나고 간 거예요.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 종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 근데 아름이가 아 목사님 그거 나보고 닦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닦겠습니다. 그럼 나 닦아라. 그리고 나는 가면 돼요. 그럼 지가 닦아다 갖다 놓는다. 이와 똑같이 기도는 기도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순간에 나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될라나 모르겠네 이런 등신 같은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교회가 연중무휴 철야기도를 20년간 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럼 오늘 뭐 들어왔니 교회? 뭐 들어왔니? 아 기도하러 왔어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 나도 못 올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겨. 글쎄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뭘 될라나 모르겠어. 모르기는 그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불신앙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면서 너희가 어떤 것이 있거든 네 불가능은 내가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만 진다면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 줘 주님.
이 사랑하는 자매가 기도는 하러 왔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고 안 믿어요. 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지. 응? 그런 게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이제 묘목을 가지고 심어서 과일을 따려고 하는데 옥토가 쫙 밭이 있는데 묘목을 붙잡고 심는다고 열나나 모르겠네. 심는다고 한번 열릴라나 모르겠네. 하고 들고 있으면 말로 죽지 별례가 안 있겠느냐 그 말이오. 옥토다 심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옥토다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약속의 기도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흔들리고 될라나 모르겠다 하니까 전 교인이 기도하지 않잖아. 보세요. 저녁에 기도하는 숫자를 보면 한 3,000명, 4,000명?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집에 가서 보러게. 응? 집에 가서. 용의 눈물 보게. 용은 영원히 울어야 돼요. 그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어야 돼요. 그건요. 우리는 용의 눈물을 보고 내가 울면 용이 지가 지옥 가서 울어야 돼요. 그걸 뭐 들어보냐니까, 그걸. 뭐 하늘의 달이? 그걸 뭐 들어봐, 그걸. 그걸 뭐 들어봐, 그런 걸 그래. 볼 일이 따로 있지. 정신 못 차리게 생각 한번 해봐. 응? 기도해야 응답 있지. 그거 앞만 봐야 시간만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 응? 시잘데기 없는 짓을 못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시각히 밤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옥수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야, 이게 이 나무가 잘 자라면 잘 크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침이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 될라나 모르겠네. 다시 뽑아가지고. 아니, 했으면 그냥 주님이 해결하라고 맡기고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담임 목사에게 안 맡깁니까? 아니, 지가 주체도 않고 못하면서 왜 안 맡깁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맡기를 원한다. 응? 이것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안느냐? 안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통째로 번쩍 들어도 그냥 내 던져버리고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믿음에 기도하라니까 될라나 모르겠네. 응?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아, 뭐 이렇게 된 일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지요. 이건 불가능하다 하면 그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네 또. 아니, 언제 하나님이 너보고 그런 불가능을 가지고 고생하라고 했느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을 갖다가 고생시키는 놈은 마귀 역사지. 마귀 역사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때문에 이 말하는 거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의 집을 아주 작사를 내는 거야. 자, 양떼들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싹 불태워서 종까지 살라 없애버려. 지금 사단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시켜서 짐승들을 사정없이 뺏어가고 종들을 칼로 죽여버려. 사단이 또 보세요. 스바 사람들을 시켜서 아주 짐승들을 뺏어가고 칼들을 종로로 죽여버려. 사단이 대풍에서 광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모을 때 열 자녀를 싹 다 아주 집이 무너져서 죽여버렸어.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아.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파괴범은 마귀 역사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파괴시키는 분이 아님을 절대화 하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자식을 죽이는 살인의 근성이 들어있으며 강도는 강도의 근성이 하나님께 들어있으며 여러분 그 집구석을 쑥대밭 만드는 그런 근성이 들어있느냐? 사단이 그랬다. 사단이 그랬다. 사단이 그렇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사단이 그룩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 안 해. 그래서 성경에 말하겠느냐. 욥은 이 많은 순환과 고통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더라. 왜 욕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수많은 문제는 고통은 불가능은 하나님을 욕해버리면 해결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욕하느냐 그 말이오. 어떻게 하려고. 해결자가 하나님이야. 해결사가 하나님이야.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놈은 사단의 역사요.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이시니.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야, 그거 하나님이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병 주고 약 줘?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 성경은 그런 악한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은 아무 것도 없어. 다 마귀사단 귀신 죄로부터 오는 거야. 그럼 마귀사단 귀신과 죄 문제를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불가능이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해 응답할게. 기도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는 하나님한테 안 믿는 불신이 꽉 차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지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우리 청년들 여자들 청년들 한번 일어서 봐라. 니들 이제 시집가서 이제 신랑 만나봐. 기도할 시간 없어. 그럼 첫째는 신랑이 좋아서 같이 입고 싶어서 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고 조금 지나면 애기 생겨서 기도 못하고 조금 더 있으면 애기 키우느라고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해요. 지금 누들이 아주 억세게 기도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만들어 놔야 돼. 알았어? 그리고 시집도 잘 가야지. 그럼 시집도 목사님 같은 신랑 만나려고 하지 마. 너들이 목사님 같은 신랑 만나면 주체가 안 돼요. 내가 대단해서 주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봐라. 우리 집에 목사님이 지금 2010년도 1월 달에 갔다고 지금까지 안 갔다 왔으니까 너 계산해봐. 이런 사람 만나 살고 있는 거 못 살지. 우리 혜린이 같으면 살게. 그지?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영광이 되고 내 영적인 신령한 유익이 있다면 육신의 일은 100번, 1000번 희생당할수록 영적인 유익은 넘쳐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놔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 된다는 근성을 버려라. 마귀가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괴괴를 능히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 두 가지. 너는 큰일 났다.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거요. 이거 이게 마귀가 주는 거 이거. 이거 여러분 큰일 났을수록 아 주님이 하실 일이다. 다 같이 큰일 났을 때마다. 아이 답답하네.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아, 주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그게. 언제 너 보고 하라고 그래서 나보고 주님이 나보고 구하라고 그랬지? 너 보고 큰 일을 해결하라는 사실이 없어. 주님이 자기가 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 근데 주들이 갖고 늘어져서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이 한다는데 왜 인정을 안 해? 그게 기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응?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상대가 잘 안 돼.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 회개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 힘들게 해야 돼? 너 힘들게 온 건 마귀 역사인데 바로 마귀가 힘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과 나와 원수 만들어 목적은 내 영혼 사냥하자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이 생기거든 야 이건 사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건 큰일 났구나 이건 될 수 없는 일이구나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만들어서 불신앙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인간이 볼 때 제일 큰 것이 뭐냐 아니야 인간이 볼 때 제일 큰 것이 뭐냐 그 말이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의 큰 것이 별거 아니오. 마르다 마리아가 볼 때 큰 사건이 벌어졌어. 왜? 오라버니가 죽었어. 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 무덤 문을 굴려. 냄새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말이 맞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안더냐? 억기로 무덤 문을 굴려.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에게 어떤 든 것이 있어도 풍랑아 잠자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의 해결인데 왜 그 목소리와 나와 아무 상관없나. 기도의 응답을 안 믿으니까 우리 그동안 기도 안던 사람들도 오늘 저녁부터 한 사람도 아래우칭 요한성전 사무실 성가대 아무도 가지 말고 이 음악 가지 말고 착격에 기도해서 50일 동안 빡세게 응답을 쌓아봐. 평생 그 갖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니까지 그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갈 거니까 아 가. 간 다음에 큰일이 생기면 목사님 큰일 났네요
네가 큰일 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기도해야 계속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다른 기도 하지 마. 오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주세요.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세 가지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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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십니다. 나의 전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아무리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의 범위,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가능의 범위가 바로 주님이 하실 범위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오니 주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의 기도가 나의 불가능을 도로할 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기보다 누구에게 좋은 소리 묻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무슨 일인지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엇인지 해질 우리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주님의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기도의 수준, 아버지 주님 내가 미리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내가 범사의 은혜로 사는 자,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는데 아버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으로 주님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게 주님이,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님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터전, 주님이 할 수 있는 역사의 터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이렇게 나의 기도의 문제가 바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범위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기도한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이 일할 것을 방해하고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그 터전을 내가 짓밟는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요 주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로 만든 믿음을 제한한 것, 기도하여도 믿음 갖지 못하고 기도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부터 나의 기도는 주님이 일하실 터를 인정하며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마음,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잘하고 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안하는 주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제안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만이 없어 내 생각을 살아남는 세상의 생각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일하실 주님, 그 약속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만큼, 간구하는 분만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내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님이 일하실 터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사.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 내가 믿는 만큼 넓혀집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사소한 것, 나의 모든 불가능한 것, 모든 범위를 주님께 맡기십니다.
도망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를 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처럼 부르짖고 한낮처럼 미치도록 한낮처럼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갈망이 있을 때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체면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안개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불가능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하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간구하사라.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님이 해결해 했다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이건 너무 하찮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너무너무 커서 기도할 수 없다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사소한 것 다 큰 일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의 범위입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으로 나의 믿음의 확신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제가 기도하여 기도하여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말주세요. 기도의 믿음을 주세요. 기도의 사랑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말을 주세요.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구원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 흥미의 시간, 권위의 시간 주님의 허옵소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가능한 것 나의 죄악 아버지 주님이 일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왔지만 전혀 주님이라여 주시사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우리 교회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회로 들어오는 불가능들을 인간이 볼 때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래서 너들은 할 수 없으니 내게 맡겨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을 청부어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고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명예를 위해서 응답할 것이며 시건치 않는 약속하신 정직하신 진리의 주님이 믿고 구하는 것을 믿 우리 응답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이유를 깨닫지 못함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 수 있으리야라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기도하고 싶게 하시고 기도할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것을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이미 임한 줄로 믿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병 고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우리 교회 무슬림이 감히 들어와서 찝쩍거리지 않게 하옵시고 감히 이단 신천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을신거리지 말게 하옵시고 감히 질병 저주 불신앙 마귀사단 귀신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 못하게 끌고 가는 악한 귀신이 싹 떠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로잡아 무릎 꿇리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